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냐면, 제가 일단 희선이한테 줬던 피드백은 이거예요. 이 건물 자체로 가되, 이 건물 자체로 가되 여기 있는 건물에서 이 정도 계단 같은 요런 요소만, 요 정도 요소만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만 포함해 가지고 요거를 이 건물에다가 플러스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싶었어요. 레퍼런스를 보자마자. 근데 희선이도 마침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하니까, 요런 때 우리가 포토샵을 쓸 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딴 게 없어요. 예. 이거를 그냥 자르세요. 잘라다가 그냥 붙이면 돼요. 여기에다가 넣어보는 거지. 대략적으로 요 폭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대략 요 정도 온다. 뭐 요런 트랜스폼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C를 맞추든, 혹은 이쪽 보면은 비슷한 앵글이 있죠. 이미 이렇게 비슷한 앵글 요런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요런 식으로 잡아보는 거지. 요런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막 디테일하게 합성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요 상태에서 약간의 내가 이제 색감만 더 넣는다 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색감 얘에 맞춰서 내가 넣는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휴 세츄레이션 요 기능 이용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보고 휴 세츄레이션에서 컬러라이즈해서 얘가 이쪽 색감하고 가까워지게끔 좀 더 요런 쪽으로 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제가 원하는 합성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에서 얘가 크기나 볼륨이 어느 정도면 좋을지를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지. 전체적인 크기나 볼륨이 보이죠? 그냥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그냥 미리 보기를 보는 거야. 트랜스폼하고 색감 정도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볍게 자르고 붙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그 드로잉이 좀 된다, 내가 좀 그림 좀 그린다 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아 그러니까 나 왜 이거 화면 줌하고 있었냐, 이 포토샵에 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컬러 피커 같은 거 뽑아다가 요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그려보는 정도인 거지. 컬러 피커 같은 거 써가지고 전체적인 색감이나 무드를 여기 맞춰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요런 정도 작업을 해주고 작업을 시작하면은, 나중에 방향성을 내가 헤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식의 작업, 요런 거 꼭 뭐 거슬린다 싶고 그때 가서 지워요. 이렇게 거슬린다 싶으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디테일이나 이런 색감들, 이런 것들 추가해보고. 뭐 제가 지금 딴 거 안 써요. 저 지금 브러쉬 오로지 피랍에만 의존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문, 컬러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색감이 조금 더 추가되면 어떨까. 이거는 작업하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스샷을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이제 지우면 되겠죠. 이만큼 지우고 여기 지우고 지우고, 러프하더라도 이 정도 포토샵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멀리서 놓고 봤을 땐 얼추 보면 그냥 하나 같잖아. 이런 방향성을 하나쯤 레퍼런스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텍스처링 작업할 때, 모델링 작업할 때 쉐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기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면, 작업할 때 되게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큰 뭐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베이스를 만든다, 그럼 바닥 컬러 찍어가지고 요만큼 그려보는 거야. 요만큼 내가 만들고 싶은 범위만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세요, 색을 가볍게.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이 끝단 처리를 뭐 이런 돌 이왕 만든 김에 이런 돌들로 내가 이런 끝단 처리를 하겠다라는 가벼운 계획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진행을 해도 이 용지가 작다. 그러면 여기 보면 크롭이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 보면 크롭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크롭 이용해가지고 부족하면 늘리면 되지. 이런 식의 끝단 처리만 되면 나 왜 이 강의가 이래서 안 좋아? 이 자꾸 윈도우 돋보기 쓰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내가 작은 돌들로 볼륨을 잡아주겠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놓고 가는 것과 아닌 거는 진짜로 차이가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작업하면서 이런 다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 때 이 정도까지는 사실 불필요해요. 이 정도는 이미 레퍼런스가 똑같이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페인팅은 이 정도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원래는 워너가들은 이렇게 컬러 스포이드 찍어가지고 그리는 것도 별로 추천을 잘 안 해요. 워너가들한테. 근데 여러분은 워너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투시도 꼭 맞지 않아도 돼요. 꼭 맞지 않아도 되고 색감 정확할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여기에다가 요게 너무 작다, 원래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했던 거는 요 정도 되는 볼륨에, 요 정도 되는 볼륨에 여기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찾아서 여기에다가 또 자르고 붙여넣기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볼륨대로 간다고 치면 잘못 그리면 지우면 장땡이잖아. 이게 디지털 작업의 제일 좋은 점 아닙니까? 잘못 그리면 지우면 돼. 이 정도 볼륨 잡아놓고 나무도 이 정도. 지금 제가 그리는 이 정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이 정도. 나무도 막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거 말고 이 정도. 나중에 나무 만드는 거 알려주는 파트에서는 조금 더 나무의 형태를 리얼하게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형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주겠지만, 일단은 네, 지금 시작은 이 정도만 해줘.
요런 걸 이제 그 원화 쪽에서는 썸네일 스케치보다도 요건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거긴 한데 사실 요 정도가 썸네일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왜냐면 이미 있는 레퍼런스 조합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썸네일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나무를 찾아요. 그럼 이런 이미지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 비주얼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비주얼이 이건데 이 나무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최소한 여기에는. 그렇잖아. 아무리 귀찮다고 한들 그렇다고 이 나무를 추가할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하고 좀 어울릴 만한 나무들. 요거 그냥 심플하니까 요걸로 갑시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볍게 따요. 이렇게 선택용으로 가볍게 따. 그리고 아 이거 레이어로 했지? 그럼 그냥 복사만 해도 되겠다. 얘 끄고 여기에다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어울리나? 약간 이거보다 얇은 나무가 더 맞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폼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무가 얇아야 되나? 이런 것들 올려서 보고 나무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트랜스폼 이용해서 살짝 뒤울려 보고 요런 거 같아 하면은 지워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대략적으로만 느낌만 보자는 거지.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델러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특히나 넓은 지역 작업하면서는 중간중간 자기 작업물을 스샷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스케치들 통해서 방향성 잡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넓은 지형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이 방향성을 잃기가 쉽거든.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색감이 너무 세면 그러면 다시 이제 휴세츄레이션으로 이렇게 색감 좀 죽이고 약간 좀 어둡다 싶으면 조금만 밝게 하고 색감 약간 이 정도 해가지고 요 건물보다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지워주고 이런 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뭘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드럼통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우드 바렐 뭐 이런 거 넣겠다 싶으면 또 여기서 찾아요. 이런 거. 꼭 색감 안 맞아도 돼. 요런 거, 요 흰색 영역 좀 쉽게 따고 싶으면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따든가 이런 식으로 포토샵은 농담이 아니라 선택만 빨리 해도 작업 시간을 반은 줄여줘요.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돼 있다면 색감만 가볍게 맞춰주고 일단 구성을 잡아보는 거니까 나중에 이 전체적인 스케일감 잡고 하는
디테일한 요령들은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맥스랑 요거 펴가지고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구성 잡아보는 거지. 박스를 놓는 게 나을지. 왜냐면 지금 제가 굳이 여기다 바레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여기에 방패를 놓은 이유랑 거의 같을 건데 집이 박스 형태잖아요. 그럼 전부 다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것들이 작은 오브젝트에서 큰 오브젝트까지 다 네모내버리면 예,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 유행하던 노래 중에 네모의 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위해서 이런 나무들이 필요하고 이런 네모난 이외 다른 소품들이 필요한 거야.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히 잡아보시고 보면은 이미 방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혔죠.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막 디테일한 컨셉아트처럼 정교한 드로잉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르고 붙이고 색감 조정해서 대략적인 방향성만 잡고 내가 작업을 그 진행이 되다가 가끔 그렇게 방향성을 잃을 때 참고용으로 쓸만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두면 설계도 같은 거지. 예.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포토샵을 활용해서 가볍게 자르고 붙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따로 세팅하지 말고 요거는 한 30분 정도만 설명하면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정해졌다 라고 하면은 뭐 레퍼런스를 맥스에 띄우던 혹은 레퍼런스 이미지 툴 통해서 띄우던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박스 놓고 레퍼런스랑 똑같이 만들어 가셔도 뭐 물론 요것만 만든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또 박스 쌓아가지고 건물 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는 어느 정도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건 아니고 그 한 가지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 여러분이 이런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캐릭터는 과연 얼마날까? 얘 키는 과연 몇 센티미터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형적인 캐주얼 베이스죠. 캐주얼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캐주얼 캐릭터를 만들 때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한데 작게는 80에서 뭐 150cm 정도의 캐릭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캐주얼일 때. 실사일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0에서 뭐 190 크게는 2m까지도 놓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 단순하게 하려고 우리 캐릭터는 그냥 2m야 라는 식으로 계산을 단순하게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센치를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170은 잘 안 쳐주더라고. 잘 안 쳐져. 보통 180부터 시작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어즈 오브 워 같은 경우에는 193과 6인가 되는 캐릭터를 절반으로 줄여서 네, 그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190 되는 애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준다면 이라고 이렇게 190 되는 덩치 그대로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축소해서 요 비율 그대로 요렇게 얘가 줄어든다면 이라는 전제로 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베이스가 되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를 하나 월드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 거에서 보면 어디 봅시다. 일단 높이가 뭐 120이라고 칠게요. 캐주얼이니까 120이고 전체적인 몸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임의로 좀 잡겠습니다. 물론 이 몸의 볼륨도 중요한 게 나중에 이 몸의 볼륨이 뭐가 되었냐면은 결국에는 이 문폭이라던가 계단폭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물론 잡을 때는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놓고 이 상태에서 특히나 이런 캐주얼 캐릭터 만들 때 중요한 거죠. 머리가 크냐 작냐 대두냐 아니냐. 왜냐면은
똑같은 캐주얼 비주얼이라고 하더라도 만드는 대상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캐주얼 캐릭터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있는 게 그 몬스터 길들이기 요런 애들이 있고요. 레퍼런스가 요런 식으로 적당히 한 5등신 뭐 요 정도 되는 요런 것들도 있고, 혹은 캐주얼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 뭐죠? 애들 많이 하는 메이플 같은 메이플 딱 그냥 2등신 정도? 예, 요런 비율을 가진 캐주얼 캐릭터들도 있고, 요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디테일들이 바뀌어요. 똑같은 캐주얼인데도 5등신 캐릭터냐 2등신 캐릭터냐에 따라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연출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만약에 내가 임의로 키 150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제가 임의로 똑같이 키를 똑같은 150인데 5등신인 캐릭터가 있어요. 5등신인 캐릭터가 있고 2등신인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하기로 해놓고, 예. 2등신인 캐릭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키는 150이야. 근데 얘 팔 길이는 요 정도 될 거고요. 얘 팔 길이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다르죠. 그럼 뭐가 바뀌냐면은, 약간 얘네를 좀 가운데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문을 짜면은 요만한 문에 포근한 요 정도 될 거고요. 캐릭터보다 좀 넓어야 되니까 요 정도 될 거고, 문의 손잡이가 얘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요쯤에 달릴 거예요. 손잡이가. 반면에 2등신 캐릭터는 똑같은 문인데 폭이 조금 더 넓을 거고요. 손잡이가 달리면 요쯤에 달리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캐릭터에 따라서 나머지 오브젝트들의 세부적인 디테일이 달라져요. 창가의 높이, 창가의 높이가 바뀌면 벽의 높이도 바뀌겠고, 그죠? 창문의 크기도 바뀌겠고,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캐릭터들이 취해야 되는 포즈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요거에 맞춰서 당연히 창문이 이렇게 바뀌느냐와 벽에 2등신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느냐가 바뀌겠죠. 창문의 높이도 정확히는 창문이 시작하는 요 높이겠죠. 여기 요만큼 이것도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더미형 캐릭터를 하나 간단하게라도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과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은 몇 등신일까? 그리고 키가 얼마나 될까? 이거에 맞춰서 베이스 세팅을 하시면 나중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게임 엔진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할 때 두 번 손을 안 타요. 처음부터 그 사이즈로 작업하면 되니까. 만약에 레퍼런스, 내가 편하게 하자면 저 레퍼런스에 맞춰가지고 크기 잡으면 나중에 100%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일괄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그룹핑을 해주든 어태치를 시키든 뭔가 한번 작업을 했다가 다시 떼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손 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배경 오브젝트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캐릭터 더미 하나 정도를 두시고, 그 캐릭터 더미도 그냥 키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하면 알 수 있게끔 머리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꼭 모든 작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하면 문 손잡이랑을 놓고 봤을 때 얘는 2등신보다는 약간 5등신에 가까운 캐릭터다.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는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단순하게 여기가 그냥 줄어들면 될 거예요. 머리 부분이 여기까지는 줄어들 필요 없죠. 예, 요만큼만 줄어들면 되니까 머리 5등신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8등신이라고 가정하면 또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베이스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뷰레들을 차근차근히 초반에 이런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먼저 세팅을 해보세요. 이런 박스 형태 만들고 이 박스에다가 다시 박스를 또 쌓아서 실루엣들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해야 될 건 뭐다? 이 레퍼런스죠. 그래서 처음에 모든 오브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볼륨감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 가면서 이때는 문자 그대로 심플하게 볼륨감을 체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오브젝트 형태나 이런 걸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이때 뭐 스케일 쓰셔도 되고 얘 자체를 뭐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스케일을 컨트롤 하셔도 되고 나중에 요 볼륨감에 맞춰서 다시 한번 3D 디테일하게 폴리곤을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익스트루드로 지붕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만 콜랩스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볼륨감과 이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떤 것까지 하면 좋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 사이즈 같은 거 문 사이즈 같은 것도 얘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하나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공간에 같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디테일을 잡아줘야 되는 공간 안에 내 시야에 들어오면서도 작업에는 방해가 안 되게끔 이렇게 있으면 아 문이 두껍구나 싶으면 당연히 문을 조금 얇게 빼시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캐릭터에 비하면 문이 갑자기 엄청 크죠. 그럴 때는 당연히 문 높이도 좀 낮춰주면서 또 좀 줄여주고 이런 거에 의해서 뭐도 결정이 돼요? 이런 거에 의해서 계단 같은 것들도 결정이 돼요. 단 높이면 단의 개수면 그래서 이런 흔히 박싱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박싱 작업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런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고 작업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작업하는데 두번 세번 손상이 되는 일이 많이 줄어요.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레퍼런스랑 이런 거 다시 한번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띄워놓고 하면서 큰 오브젝트들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뭐 박스 형태로 집만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집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찾은 레퍼런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박싱 작업을 한번 해놓고 작업에 들어가세요. 특히 이때 포인트가 되는 건 뭐죠? 이 캐릭터는 뭘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우리가 집어넣는 게임 엔진에 기본 사이즈 지금 우리는 실측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유니티 1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100cm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쫙 하시면 나중에 일관성 있게 작업을 쭉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붙건 네. 뭐 탈 것이 끼어들건 간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비주얼의 일관성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 켜놓고 작업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놓으세요.